보는데, 나이 든 것을 뭐라고 봐? 불가피하게 어떤 거라고 봐? 우울하게 만든 거라고 보소. 아세요? 그냥 생각하죠? 뭐라고 하냐면, 더 벽돌 또 나왔지? 뭐 하는 거 할수록. 우리가 나이 들, 네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커다란 삶에서의 질의 저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물론 사실이죠. 대대한 사실이지. 또 더벽더벽 떠난대. 뭐 하는 거 할수록 네가 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기회를 네가 갖는 거죠. 어떤 기회, 어떤가 가능성, 경험할 가능성, 부정적인 것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리고 특정한 질병, 고통, 아픈 고통, 장애가 강조적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더 가능성 있게 되는 거죠. 뭐와 함께? 증가된 나이와 함께. 뭐처럼? 네. 손실이 가능성 있게 되어진 것처럼. 뭐의 상실? 가족, 친구, 사회적, 뒷받침의 손실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몇 슬픔은 기대되고 예상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뀌네. 우울증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결과, 나이 든 것의 결과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증상들, 우울증의 증상들, 어디서의 증상들? 노인들에서의 증상들은, 그 증상들은 동일한데 뭐랑 동일해? 그거, 증상들과 동일하죠. 뭐의 증상들? 몇몇 모든 나이에 사람들이 있는 증상이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뭐할 가능성이 많냐면 집중할 가능성이 많죠. 왜? 신체적인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말하는데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말할 가능성이 있죠. 무엇보다는 그들의 느낌, 어떤 느낌? 디스페어, 절망에 대한 느낌보다 좀 감정적인 것보다 몸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한다는 거지. 그치? 게다가 나이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뭘 표현해? 후회와 그리고 리몰스. 리몰스는 뭐니? 어? 가채? 양심 가채? 과거의 이벤트 사건에, 그들 삶에서 과거의 이벤트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표현할 가능성이, 표현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뭐 어쩌라는 얘기냐, 물론. 잠깐만. 뒤가 더 이상 좁아져. 전부 노년의 경우가 아니다. 증상 동일하다. 그러나 노인들은 신체적인 것에 많이 집중하고 절망보다는 고통을 더 집중했다. 게다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곧 옛날에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얘기할 뿐이지 더 우울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것 같지? 그러나 노인들은 신체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내 생각은 왜 그러냐면 이게 결론은 나이 든 거랑 우울증이랑 연관이 없다. 근데 왜 그런 일을 많이 일어났냐면 신체적으로 몸이 아픈다고 말하니까 앞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감정적인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가 했던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뿐인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나이 든다고 그런 건 아니다. 그치? 이렇게 그런 것 같지. 근데 이걸 이제 돌려돌려 얘기하는 거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거 관경 문장 하나 넣는